대구의 한 야채 가게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가게 주인이 크게 다쳤습니다. 서울에선 전동휠을 충전하다 화재가 발생해 집 한 채가 전부 불에 탔습니다.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곡물포대가 쌓인 야채 가게 앞에 경찰 제지선이 둘러져 있습니다. 과학수사대도 보입니다. 지나가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쪽을 바라봅니다. 어제 저녁 대구 대명동의 한 야채 가게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. 60대 남성 A씨는 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가게 주인은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자해를 시도하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. 다행히 피해자는 병원에서 맥박을 회복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검은 연기가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. 집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해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. 가구와 집기류는 까맣게 그을렸고 바닥엔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이 흥건합니다. 어제 오전 서울 오류동의 한 빌라에선 불이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이 불이 1인용 전동휠을 충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불이 붙은 전동휠은 까맣게 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. 이 불로 집주인인 50대 남성 한 명이 화상을 입었고 다른 주민 두 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. JTBC 박지영입니다.